미국마저 머리 숙이고 인정했다. KF-21 전투기. 한국 해냈다. 자체 개발 한국 램제트 엔진 기술. 국방부가 이달 중 한국형 전투기 KF-21 위 항제기 모델인 KF-21 네이비를 탑재하는 중형 항모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연구에 착수하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마무리된 방사청의 연구 용역 결과. 10년 6개월 동안 1조 8천억 원을 투입하면 함재기 KF-21 네이비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를 토대로 중항모 건조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국내 개발 함재기 즉 KF-21 네이비 탑재에 따른 항모 설계 및 건조 정책 연구를 수행합니다. KF-21 네이비는 경항모용 수직이 착륙기가 아니라 중형 항모 이상에만 실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책 연구를 통해 항모 개발 기간과 비용, 전력화 시기를 도출하고 부족한 기술의 확보 방안을 탐색할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경항모 사업이 약 10년, 2조 5천억 원 소요되는데 반해 중항모의 사업비와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국방부 정책연구의 초점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3만 톤급 경항모에서 5천 톤 내외로 규모를 키워 KF-21 네이비를 탑재해도 사업기간과 비용에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연말 정책연구 결과를 보고 경항모 사업을 중항모 사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2. 내년 국방 예산 4.5% 늘린 59.6조, 3축체계 등 대위협 대응 강화.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 대비 4.5% 증액한 59조 5,885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에 따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와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 관계자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 예산 증가율을 올해 4.4%에서 내년 4.5%로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대폭 하향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웃도는 건 지난 2017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 중 국방 예산 증가율 4.5%는 중앙정부의 12대 지출 분야 가운데급 외교 통일 19.5%, 보건복지 고용 7.5%, 공공질서 안전 6.1%,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4.9%, 사회간접자본 SOC 4.6%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5.2% 증액한 17조 7,986억 원으로, 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4.2% 늘린 41조 7,899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전력 운영비는 경공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경영환경 조성과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 진작에 집중 투자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3축체계 관련 예산으론 장보고 3배치 2, 차세대 전투기 FX, 2차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등 킬체인 예3조 3,010억 원, 패트리엇 성능 개량 2차 광개토 3배치 2,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1조 5,661억 원, 그리고 230mm급 다연장 로켓포 UH, HH-60 헬기 성능 개량 등 대량 응징 보복에 7,483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군 당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전술정보통신체계 등 기반체계에 1조 5,411억 원을 투입해 북핵 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를 최우선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인 수색 차량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136억 원을 편성했다. K-9A의 자주포 등 고효율 최적화 전력 체계 관련 예산으론 7조 6,693억 원을 국제방산협력 지원 등 방위 산업 국가 전략화 기반 조성 및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예산으론 2,069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다만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내년 첫 양산과 관련한 예산은 이날 의결된 정부 예산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10월까지 KF-21 양산에 관한 사업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며 이후 국회에 잘 설명해 2천억 원 내외 정도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방부는 2024년 국방 예산을 차질 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핵 미사일 등 안보 불확실성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1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3. 한국전쟁 당시 하늘 속 역보기.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스티븐 F. 어드바 헤이지 센터에는 군용 전투기, 상업용 비행기, 우주 발사체, 미사일 등 다양한 항공우주 관련 기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장소가 우리 한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장소에서 한국전쟁과 관련된 우리 역사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역사와 관련이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에놀라 게이. 실제 북한 관련 작전을 많이 수행한 블랙버드, SR-71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블랙버드와 북한 사이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미국은 속도가 굉장히 빠른 블랙버드를 주로 정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블랙버드를 북한을 정찰하는 용도로 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에는 블랙버드를 언급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1981년 하나의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 미 국방성은 1981년 8월 26일 한국 영공과 공해상에서 활동하던 블랙버드의 승무원들이 근처에서 비행운을 목격하고 폭발음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 사건을 아주 주의 깊게 보았으며 현재까지도 블랙버드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투기들 이외에도 한국전쟁 당시 직접 전투에 뛰어든 전투기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전투기 두 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는 미코얀 구레비치라고 하고 줄여서 미그-15라고 하는 이 전투기는 한국전쟁 동안 미국의 F-80과 F-86Z 전투기들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한국전쟁 중 북한과 소련은 1952년부터 이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그-15는 주로 압록강 유역 근처에서 교전을 벌였는데, 그래서 당시 미군들은 압록강 유역을 미그-엘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이 전투기가 등장했을 때, 속도와 기동성이 모두 우수해 서양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가운데 사용된 전투기 중 좋은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전투기는 앞서 소련의 미그-15에 대항했다던 미군의 전투기 중 하나인 F-8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기 역시 압록강 근처 지역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요. 압록강 이외에도 이 전투기는 주로 김포 공군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본 박물관의 기록 중 F-86 조종사들의 회고를 읽어볼 수 있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이 전투기가 중국 국경을 넘지는 못했지만 미그-15와 전투할 때 격추 우위를 확보해 전투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소련이 가지고 있던 가장 뛰어난 전투기를 대항해야 했던 만큼 F-86기 역시 한국전쟁 당시 가장 뛰어나고 중요했던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투기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철원 고석정에 가도 F-86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전쟁 당시 사용된 전투기에는 한국 최초 F-86 부대인 제4전투비행단의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공군, 해군, 해병대의 전투기와 폭격기와 더불어 이 전투기들의 지원을 받은 연합군 및 지상군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와 폭격기의 역할은 적의 보급선이나 적기지 공격도 있었지만 육지에 있는 군인과 군사기지에 대한 긴밀한 지원 제공도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전투기들 이외에도 B-26, B-29 등 여러 전투기가 동원되었는데요. 이 전투기들은 각각 다른 임무를 맡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B-29는 북한의 무기고, 철도, 부두 및 창고를 폭격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전투기들은 댐을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은 지금의 우리나라를 있게 해준 역사적 사건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그 당시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공중전에 대한 내용과 실제로 이 전투기들을 운용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며 한국전쟁에 대해 다시금 상기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